아니 권미라 마담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 약간 그,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화날 때야. 하고 화도 나는데 네. 가끔은 좀 짠하고 안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에 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있으면 병이 나는 스타일이고 저는 나가면 병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성향이 이제 약간 극과 극인데 하루는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를 아침부터 깨우더니 그 뒤에 있는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에 모닝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좀 하면서 동네 데이트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너무 일이 늦게 끝나고 이제 막 천근만근 몸이 무거우니까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조금만 더 자겠다. 난 못 나가겠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혼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하늘 사진을 찰칵 찍어서 오늘 날씨 끝내줌 이렇게 깨똑이 와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게 돗자리 펴놓고 텐트 쳐놓고 막 이제 피크닉 와서 막 이런 가족들 멀리서 찍어서 나만 빼고 다 같이야. 막 약간 이런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짠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조금 피곤해도 나가서 좀 그럼. 같이 좀 해줄 걸.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 이제 결혼할 때 맞춘 시계가 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한 칸만 늘리고 싶은데 이걸 또 백화점 가서 하려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대문에 되게 유명한 시계방 사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맡겨놓으면 잘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남대문을 가서 시계를 맡기고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아 먹어야지. 떡볶이 먹고 데이트하자. 떡볶이 먹고 이제 잡초떡도 먹고 그러니까 되게 가정적인 그런 걸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이 이제 평일이었는데 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걔를 데리고 와야 되고 밥을 먹여서 학원을 보내야 되고 간식 먹여야 되고 이제 스케줄이 뒤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데이트할 여유가 저는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과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일까지 그렇죠. 하기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 다음에 쉬는 날 하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 시계를 슬쩍 풀어가지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쳐서 온 거예요. 며칠 걸려서 또 이제 이틀 후에 수리됐다고 하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게 좀 혼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